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9월 첫째 주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부터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 입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을 원하며 이 시간이 하루가 한 주간이 한 달이 평생이 주 안에서 복되고 성리롭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8일만에 할례를 받았죠.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혜성처럼 나타나서 죄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는 하던 내가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 세례입니다. 내게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지 그냥 한마디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세례 요한은 나는 네게 물로 세례 베풀지만 내게 오시는 주님은 성령 세례 베풀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네, 성경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았고 성세를 받은 사람은 대부분 물 세례를 받고 성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47절, 48절을 보게 되면 이 고넬료에게 가족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하고 역사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죠. 저들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처럼 성령을 주셨는데 누가 물세례 주물까 말이요 하고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고넬료 그 가족은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를 67년 5월 말쯤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는 68년 가을에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 나가서 주님을 만나면서 성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향교회로 갔는데 고향교회 그때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고 후임 목사님 오시기 전이고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장로님이니까 세례를 베풀 수가 없잖아요. 제가 휴학할 기간 동안 계속 그 교회 나갈 때 담임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례 베풀 수 없었어요. 지림 목사님은 부산에 계셨는데 한 번도 성례제를 집략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세를 먼저 받고 물세를 받기를 원했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복학해서 68년 봄에 수행동 교회에서 학습을 받고 68년 가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든 물세례, 성세례가 다 있으니 물세례와 성령세례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세례와 성령세례. 먼저 물세례입니다. 누가 베푸느냐? 처음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물세례를 요한의 세례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목사님들이 베풀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풉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하면은, 예, 회개한 자들에게.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게 되면요, 베드로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회개도요, 믿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8절도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수 믿어야 세례 받는 거예요. 회개도 믿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믿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네, 다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곳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IQ가 높아서 머리가 좋아서 판단의 분석력이 예리해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그걸 깨달아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을 때는 이미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 속에서 있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웨슬리는 이걸 표현할 때 선행적 은총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럼 이 물세례의 의미는 뭐냐? 물세례는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다 할 때 세례 그것이 밥티존데 물에 잠근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이 약식 세례를 베푸는 데가 많이 쓴다만 대부분 약식을 베풀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침례교는 침례만을 세례를 인정하니까
침례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이 보는 성경은 전부 다 세례를 침례로 받고 났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침례도 인정하지만 약식 세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할 때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고요. 다시 올라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세례로 그래서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우리는 장사지는 거예요. 물속에 장사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킴을 받는 그럼 예수와 함께 장사인데 뭐가 장사인데 뭐가 죽느냐?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다. 어떤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일으키심을 받는 겁니다. 그 옛 사람의 특징은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나.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나 왕이니까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인간은 누구나 다 오염되고 타락되기 때문에 죄짓고 죽게 되는,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 중심의 삶을 사는 내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나를 십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는 죽는 겁니다. 죽고 다시 올라올 때 살 때는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건데 그 새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입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사람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방법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 나의 옛 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의미가 있다. 밥티이죠. 그리고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물세례는 하나님 앞과 회중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선언하는 겁니다. 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굳이 꼭 그렇게 되느냐 하는 우리 마음도 아시는데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근데 그런 사람은 꼭 그런 사람 같습니다. 아니 속에 실력 있으면 되지. 자격증이 뭐가 필요해? 졸업장이 뭐가 필요해? 실력만 있으면 되지. 그런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다는 것을 자격증으로 나타내면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졸업장을 받으면 또 인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것을 내 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과 회중 앞에서 내가 믿는 바를 공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신하고 그리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내 믿습니다. 그래. 네. 그리고요 이 세례 물세례는요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권속으로 속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속들이 된 겁니다. 죄 지하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것은 교회 공식적으로 교회 회원으로 들어오는 입교 의식과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교회 구성 멤버가 되는 거예요. 예. 나이가 많이 들고 박사하고 재벌이라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지 못하면 아직 우리 회중 속에 공식 멤버를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학생이라도 그가 세례 받았으면 공식 멤버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세례는 물 세례가 왜 필요하냐? 이것은 예수님과 물 세례 관계만 알아보면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요, 예수님은 물 세례를 인정하셨어요. 공회의원인 우리 말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같고 뭐 종교 전문가 같은 공회의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신은 하늘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하신 말씀 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 거듭난다 예, 하는 이 이야기,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늘로 못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예, 하는 겁니다. 이 중세 다시 태어나. 그런데요, 그래 놓고 나서 사절에서 아 그럼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늙어서 못해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할 때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나야 하나님을 가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뭐냐? 학자마다 논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흔히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물은 물 세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공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을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십니다.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분인데 친히 받으십니다. 그래서 을을 이루는 게 좋다. 쉽게 말해서 그래야 날 다른 사람들도 다 세례를 받을 거 아니냐, 그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2절을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 땅으로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4장 1, 2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 3장 22절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베풀었다. 4장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베푸고 제자들이 베풀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직접 베푸셨던 제자들이 베푸셨던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세례 베푸지 마. 그러면 그들이 세례 베풀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체를 받으시고 그 피로서 인정하셔서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도록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미 세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세례를 갖다 베풀었습니다. 또요,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주도록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줄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물세례 줍니다. 물세례 베풀어. 예수님과 물세례의 관계만 알아도 아,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꼭 세례 받아야 됩니까? 아, 믿음으로 세례 저 구원 받는 거지, 세례 받음으로 구원 받습니까?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요, 예수는 믿는데 세례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세례 받을 기회가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세례를 피하고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는 세례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요, 세례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것은 받기를 원하고요, 세례 받을 소망하고요, 특권이고 감사지요. 왜 그 미루고 핑계대고 자꾸 피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는 참 믿음이 없어 그런 겁니다. 입으로 민다 할지 몰라도 참 믿음이 없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믿고 세례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대림성전에서 목회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안주 집사로 우리 교회 오셨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 분이, 새 성령세를 받은 분이. 어느 날 나한테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저 물세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 아니, 물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집사도 되고 안수도 되는데 이분은 안수 집사인데 물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더니 자기 교회에서는 물세례를 아무것도 아니다, 성세례를 받으면 된다, 성세례를 받으면 물세례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래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풀어줬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같은 거 풀어주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 듣다가 그들이 성령 받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물세례 줬다. 성세례 받았다면 왜 또 물세례 줬겠느냐? 이런 게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을 전체 세례 받을 때 앞에 나와서 받으라면 그 사람도 미안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이제 고통으로 벗어났을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은 꼭 필요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과 회중 앞에서 신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의 나를 신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 너를 신하리라. 이 물세례는 자기 믿는 믿음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그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세례는 한 받지만 평생 세례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세례 문답을 했는데 예수 믿습니까? 손 드세요. 목에 칼 들어도 예수 믿겠습니까? 예. 죽어도 믿음 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합격시켰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세례받는 믿음 이걸 빼앗으려고 100번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믿음을 빼앗기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믿음이 뺏긴 사람은
죄를 받았는데 징수에 빠지고 범죄하고 그랬다. 나는 틀렸어.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나는 아니야. 그는 세례 믿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의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세례 받고 사는데 본의 아니게 징수에 빠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세례 믿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마귀 자식처럼 살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심정에 빠져도 구주도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살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아직 심정에 빠져도 세례 믿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다시 회복을 승리할 수 있어요. 평생 세례는 한번 받지만, 물세례 한번 받지만 이 믿음은 평생 새롭게 더 돈독하게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세례는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성세례 누가 베푸느냐? 하나님이 친히 베푸시는 겁니다. 성세례 받는 조건이 뭐냐? 누구에 베푸느냐? 회개한 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물세례 받을 때 회개하고 좀 구분해서 신자의 회개라고도 합니다. 내가 물세례 받고 하나님 뜻을 살아야 될 줄 아는데 그렇게 안 사라지고 죄인 줄 알면서 자꾸 죄를 지어요. 그 안타까움을 회개하는 그 죄를 회개하는. 옛날에 물세례 받을 때는 죄인 줄 모르고 죄 지어서 그 회개했고 이제는 물세례 받고 난 이후에 죄를 알아요. 알면서 죄를 지어요. 그게 더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리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르고 도망칠 때 그거 나쁜 일인 줄 몰라서 부인하고 도망친 거 아닙니다. 알면서 또 도망쳐 부인한 겁니다. 제자들이 성세례 받을 때 그는 죄를 수도 없이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는 세례 물세례 받을 때 그 믿음이 필요한 거고 이 믿음은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다. 성령 세례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물세례를 받은 것으로 다가 아니고 성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넘치고 우리가 성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손인데 이 손이 내 손이 되어져서 이 손을 아뢰며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대망하며 사모할 때 우리는 성령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 성령세례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이 물 속에 푹 잠기는 거 아닙니까? 성령 속에 푹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세례는요, 위로부터의 능력 임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게 되면요, 네,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승에 유하라 그럽니다. 다시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승에 머물러 하십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소리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많아.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린 또 3장 3절에서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 원어가 겟네데 아노덴인데요. 이것은 하늘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 대로 5절에서 물과 성류로 나지 않냐면 물과 성류로 거듭난다. 그렇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어떤 면에서 거듭남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고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 안 짓고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생입니다. 물세례 받을 때 그 중생한 그런 게 이미 예수를 그렇게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우리를 중생케 하고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세례 받기 전 이미 믿는다 그지. 믿음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말아. 그리고 성녀로 거듭난다 하는 이야기는 거듭남의 완성으로 보는 겁니다. 물 세례로 처음에 중생 거듭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살아야 된다는 그는 소망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줄 아네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그거 교육까지 안 됩니다. 그거 연조까지 안 되고 직분까지 안 됩니다. 선생이 훌륭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위로부터 능력, 성령 충만, 성세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거듭남의 완성으로 보는 겁니다. 거듭남의 시작, 물세례를 받을 때 중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살려던 의식을 갖게 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려던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저는 완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성령세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게 된다고 하지. 그래서 물로만 거듭나도 완전치 못하고 물과 성령 거듭나야 완전해져. 성세 필요성 왜 필요하냐? 예수님의 손이요 이게. 오직 손님의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너는 예수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맨날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소원. 아, 예수님의 소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아, 그분 소원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그분 소원 이루어드려야죠.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나를 향한 가장 시급한 주님의 소원이 내가 성령 세례 받는. 내가 집장 많은 것보다도 부자 되는 것보다도 공부 잘하는 것보다도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내가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또요 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세를 받는 것입니다. 성세를 받기 전에는요 결심과 안 됩니다. 도덕까지 안 되고요. 예, 수양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제 아들이 최고의 서정 예수님도 교육받았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또요 이 성령세를 받아야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천성 고치는 약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천성 잘 안 고치지죠. 쇳덩어리가 단단해서 그 제대로 안 됩니다. 그처럼 천성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쇳덩어리에 불이 확 들어가면 쇳덩어리가 불덩어리로 바뀌고 그때는 녹진녹진해져서 굽을 수도 있고 끓을 수도 있고 날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열을 가해지면 쇠가 붉은 쇳물이 되어서 그냥 형틀에 붙는 대로 제품이 되는 겁니다. 철사가 되기도 하고 HBM이 되기도 하고 그 단단한 것이 그냥 불이 들어가니까 그 의도대로 그냥 갖가지로 제품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살인자도 강간자도 성령 세례받고 성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쓰지 좋은 그릇으로 새롭게 뒤집어 만들어서 그릇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세례받고
핍박자, 핍박대장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도 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속썩인 자녀도, 속썩인 남편도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 쓰시 좋은 사람으로 탈바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령 세례 받으면 왜 필요 받을 필요 있느냐? 성세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요, 성세례 안 받고 지내는 사람은 힘듭니다. 헌금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이게 아깝고, 아 이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기 또 귀찮고, 성령세례 안 받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막 그 죽을 맛이 듭니다. 그런데 성세례 받으면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 드린 것이 기쁨으로 드리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원사람이 되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은 희락의 영입니다. 성충만하면 기쁨충만, 감사충만, 마음천국 과정충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물세례 다 받으시고 물세례 받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물세례 받은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손대로 살아지 못하는데 성령 세례 받으면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가능해진 줄 알았어. 물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 성령 세례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 기쁨되고 자랑이 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멋진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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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